그래서 그런지 가끔 소설 쓸때제 삶에 대한 어떤 반성문을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선생님이 문창과에 가라고 동의도 해주신 거예요? 예,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운이 조금 좋았던 게 제가 다니는 학교가 서울의 예술대학교인데 그 당시에 서울에대는 학력고사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실기 점수가 낮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게 저한테는 행운이었어요. 와, 무지하게 자랑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1지망, 2지망, 3지망 이런 거를 써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세개다 문창과 아, 보통은 다른 거 썼죠. 적는데. 네. 아이고 참. 책이 첫날 나왔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십니까? 이렇게 날이 저물고 있던데 아마 5시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5시쯤 겨울이었으니까. 좋은 시간대. 네. 저녁밥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출판사에서. 그 출판사도 그러고 보니 없어졌네요. 기만 키는 외연이네. 이상하네요. 그 전화가 왔어요. 책이 나왔다고. 그래서 가슴이 덜컥하면서 손을 닦고. 그때는 삼청동에서 살고 있던 때인데 그 출판사 수성동에 있었어요. 그 삼청동 골목 샛길을 아니까 이렇게 막 달려서 가면 가장 가까운 길을 알아요. 정신없이 막 달려갔죠. 기뻐서 책을 보려고. 이렇게 쌀쌀한 때였는데 그 출판사 9층에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맨발인 거예요. 맨발인 거예요. 너무나 모른 채 겨울에 막, 네, 그래서 달려와서.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뭔가 허당이 맞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책 주세요. 그래가지고, 두권 받아가지고 다시 또막 달려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날 밤 정말 좋았어요. 책을 대고 자고. 깨가지고 다시 읽어보고. 이야, 아이, 좋으니까. 책을 이렇게 베개 삼아 자고. 그 인쇄된 그책 냄새. 네네. 책 냄새. 붓한 냄새가 있잖아요, 또. 정말 무엇보다도 좋은 냄새. 네. 하여튼 그첫 책을 가졌을 때그 느낌은 다시 찾아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향기로운 냄새로. 하시니까 제그첫 영화 복수의 전 개봉했던 낚시가 생각이 나는군요. 그막 아침에 갔는데 줄을 쫙 그 줄이 마지막 줄이었어요. 저도 첫 영화 찍고 저 혼자 이제 보려고 딱 극장에 가서 표를 예매하고 봤는데 그 극장에 저 혼자 있었어요. 저를 위한 스크린. 진짜요? 실내 영화긴 했지만 저 혼자 있어요. 아, 이 저작품이란 게 있어요. 마음껏 즐겼어요. 그 등단했는데 여동생이 먹여 살렸다는 직접 여동생이 뒷바라지를 해주신 겁니까? 그때는 제가 서른 앞두고 있던 때였는데 제가 그 라디오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에 이렇게 음악 원고 쓰고 있던 걸로 밥벌이를 하고 있던 때였는데. 방송국. 출판사에도 근무를 받고, 아, 출판사에서 근무하셨군요. 잡지사에서 잡지사에서. 근무했었고, 단편 한 편씩 쓰고,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한 편씩 쓰고, 그러고 그렇게 시간이 또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번도 실컷 해보지 못하고 서른이 된다는 게 너무 부당한 일처럼 느껴졌고, 어쨌든 서른이 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한번 해보고 서른이 되면 좀덜 허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용케도 해냈던 것 같아요. 그때 동생한테 솔직히 제 말을 했어요. 그때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막 직장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만 글을 좀 써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네가 좀
용돈 좀 줘라, 용돈 좀 줘라 그랬죠. 생활비를 주니까. 네.